살려라 반다. 여러분 여기는 바로 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마피아입니다. 아 마피아 재밌죠. 이번판 태형씨 찍으면 뭡니까? 저는 오늘은 선량한 청소부입니다. 아 오케이 시민이라는 거죠. 네. 네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시민. 저는 잘생긴 사람입니다. 잘생긴 마피아. 잘생긴 의사 아닌 잘생긴 마피아. 그냥 잘생긴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피아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한번 걸릴 것 같고 마피아도 사람이니까요. 아 그렇죠. 제가 파리 5대학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5대학. 전 마피아를 잡으러 국정을 해서 다닙니다. 여기까지. 네. 아 진짜 모르겠다. 파견됐군요. 저는 마피아입니다 여러분. 아 얘는 다시 일관되게 하네. 근데 아니 나는 저는 마피아고요. 마피아를 좀 해봤었거든요. 아 어렵다 근데 이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룰을 몇 명 모르고 하니까 더 어려워요. 저, 이게 진짜인지 네. 가짜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숙지하고 있으면 제가 거짓말을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마피아고요. 다 죽일 거예요. 다 아니라 일부러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밌으라고? 자기가 마피아라고 말하고 말하라고 하는 무슨 미션 같은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시민입니다 여러분. 왜요 갑자기? 네? 아 그냥 시민이에요 갑자기? 저 시민이에요. 뭐. 일단 뭐 전 진영이 나를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민이고요. 제가 처음에 마피아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마피아들끼리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피아라고 했던 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그 둘 다 마피아니까 웃긴 거지. 저는... 막 그냥 너는 그냥 너는 그냥 웃겨.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표정만 봐도. 야 재용 지금은 재용 마피아. 아 잠깐만. 재용이 되게 일관됐어. 이 친구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피아들끼리네. 마치면 약간 우리 약간 뭔가 연대감이 있는 거야. 아, 딱 오더라고. 여러분 저희 지금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아 걔가 왜 컨셉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어? 뭐가? 아 그냥 누가 마피아를 느낀 거야? 와우 대박이다. 자, 와, 저도 마피아의 얼굴 봤어요. 마피아 표정. 어, 무슨 이 눈을 자, 한 명씩 다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본인이 의심 가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 의심이 갑니다. 제가요? 예. 왜 의심이 가나요? 의심 가기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요? 저는 정국이가 의심 가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얘는 원래 게임을 못하라고 꾸립니다. 진실. 저 이간 되게 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민이 아니면 남준이형. 일단 호석형은 확정이고요. 지민이 아니면 남준이형입니다. 저는 진혁. 야, 나 진혁. 왜냐면 아까 고개 들자마자 너네 하락마을부터 너무한 거 했니? 비슈가 지민이라니까. 비슈가 지민이라고. 비슈가 지민이라고. 아 일단 형은 파란 마을. 어, 파란 마을 끝났고. 형 말고 한 명만 더 찾으면 돼요. 너네 파랑마을, 파리, 뭐 파국 등대에서 뭐고 한 거 아니니?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하나. 아, 진짜 모르겠다. 둘. 셋. 해! 뭔가 나도 남준이가 뭔가. 네. 변론 하세요. 최후 변론 해주세요. 저는 딱히 뭐. 최후입니다, 최후. 최후예요. 솔직히 말해서 딱히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들어봐요. 저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랑이 말도 그렇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진영 줄기 냅두자. 너무 빨리 주고 있어 진영.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자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투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난 살린다. 어 살았다. 감정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이 통했어요 여러분. 나 방탄마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살리면 안 된다고. 아이 마피아를 못 찾느니 바보다. 아. 마피아가 한 분을 죽이셨고 다시 의사가 한 분을 살렸어. 와. 의사 나와 누구 살렸어? 의사 그 둘을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잠시만 그래 그때 살리면 돼 자기를. 아니 이제 투표해서 한 명 죽이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벌써 죽여. 야 의사는 시민 편 아니야? 수단, 어? 아니 자, 어, 그 수단이 너희다 죽이자.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아, 아니 그 괜찮아요. 예,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아니 봐봐요. 네. 아니 내가 정리했어요. 얘기나 해요. 정리하고 들려주세요. 마피아는 그러면 의사의 정체를 알잖아요. 의사는 마피아는 의사의 정체를 모릅니다. 왜요? 몰라. 왜 죽였는데 살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의사인지는 모르죠. 의사가 살린 거야. 내가 나를 살렸는지 아, 모르잖아. 똑같은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뭐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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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아니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마피아 두 명이 한 명을 지목했어요 밤에. 네. 근데 의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골랐잖아요. 혹시 너 스파이 야 얘 스파이 아니야? 사람 스파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의사는 의사예요? 내가 봤을 때 얘가 일어나서 누굴 한번 살려봤는데 신기한 거야 지금. 근데 마피아가 지금 나 죽인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정확합니다. 아 머리 잘 쓰게. 아니 이제부터 나만 살려라. 본인만 이제 본인만 적어도 살려라. 얘가 마피아가 아니야. 아니, 이제 내가 이제 마피아가 밤만 되면 너 밤만 할 거니까. 절대 이렇게 순진무한 친구들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니 태양이가 원래 정리 같은 거 절대 안 해. 재밌는 게임이다 이거. 의사가 저희하고 하는 걸 본인이 느꼈으면 본인이 밤마다 살 수 있는 거죠. 신기한 거 같아. 자기가 찍으면서 이상한 걸 알고 자기가 살리니까. 아 진짜 형처럼? 오 이제 마피아 아니야? 아까 형처럼? 오 내가 하지 말아. 너 내 눈 바라봐. 어 두 번째 판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너 야 이제 제일 잘해라. 제일 형으로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얘들아 생각해봐. 시민이어도 괜찮아. 우리 기회가 있어. 아 의사가 누군지 알고 누가 살렸는지 알고. 자 지식사 하나 둘 셋.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은 일단 제호 한 번은 죽여야 돼. 일단 죽여야 돼. 별로 있나요? 없죠. 별로 해주세요. 여러분 전 정말 시민입니다. 네 잘 들어보여. 안녕히 계세요. 이쯤 그냥 말을 해도 신빙성이야.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 이정이 호소에서 설마 그 동료 애를 느낀 건가요? 그런 건가요?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아 모두가 얘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그쵸? 한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예스맨 하기 싫다. 어차피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선량한 시민 제이홉이 죽었습니다. 아 진짜요? 다 시민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밥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슈가가 죽었습니다. 어? 어? 야, 되게 쓸데없는 사람인데? 형 마피아인 거 같고. 어? 남준이 마피아예요. 이유 알아. 아 이 남준이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턱이 나왔어요. 아니 진재진 나오는 거예요? 진재진 나오는 턱이 나왔어요. 그럼 한번 바로 가볼까요? 아니 잠시만. 남준이 형 보세요. 제 턱이 나와. 남준이 형. 네. 지민이 한 번만 해봐요. 지민이도 마피아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둘이 마피아예요. 난 지민이가 마피아인 거 같아. 난 이 둘이 솔직히 예상을 했거든요. 저 마피아 아닙니다. 저는 지민이가 마피아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뭐라는 거라니까 둘이 마피아라서. 아니에요. 지민이 옷을 보세요. 범죄자의 옷 아니에요. 마피형? 마피형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지민이 마피아인 이유는 옷을 보면 압니다. 자 이제 지금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남준 형을 먼저 죽여보고 만약 이 형이 마피아가 아니면 그럴 리가 없네. 난 누구든지 상관없어. 이 한번 어차피 우리 둘이가 의심간다 했으면 한번 먼저 죽여보시고 만약에 마피아가 맞으면 날 믿어주고 그래? 한 명을 다른 한 명을 그러면은 왜 뭐 저를 정해서 먼저 죽이라고 그러세요? 아, 이 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당신은 마피아를 아주 잘합니다. 네? 알고 계시죠? 아니 이렇게 의견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귀걸이 무슨 돈으로 샀어요? 마피아네. 다 집어갔어. 지금 마피아야. 지민이랑 의심강해. 다 집어갔어. 아까 직업이 뭐였죠? 아까 직업이 뭐였어요, 지민 씨? 저 이형 국정원에서 나왔어. 국정원에서 나왔대. 국정원에서 나온 마피아네. 혹시 이중 스파이라고 들어보셨죠? 와. 야 지민아, 이 두 명 중 한 명이라고 그랬지. 예. 그러면 진 형 먼저 줘. 내가 보기엔 남준 형 먼저. 내가 보기엔 지민이 아니야. 진짜 나 믿어 주세요. 아니야, 이 형은 이 형 인간이야. 예? 아니 일단 마피아는 괴물입니까? 아니. 일단 전 인간이야. 왜냐면 날 고르는 것부터 이 형은 사람이야. 아니, 왜냐면 마피아는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 일단 저는 아까 한번 해보고 하자. 제가 뭔가 말을 하면 진짜 나 진영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쉽게 못 말렸어. 남준이 형. 아니 남준이 형 아니야. 아니야 형. 봐 계속 나한테 오는 것도 너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날 죽이고 싶은 거야 이 형은. 아니, 자기를 마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해봐봐요. 남준이랑 태영이가 마피아라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해야지. 대사 확실해도 그렇고 저는 의심이 갑니다. 죽을 때 됐다? 내가 마피아인가? 아 나도 난이가 헷갈려 지금. 아이 하나 둘 셋 잘 가세요. 진이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아, 아 와 태형이야 설마? 아니야 나 진짜 시민이에요. 마피아 두 분은 동의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는 공개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예요 아까. 넌 앞으로 조용히 좀 하고 있어. 그럼 어, 어떻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가봤어 이제 가봤어 이제 가봤어. 나 시민이었어. 내가 시민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여태 나만 살릴 거야. 마피아 나 나랑 너무 안 맞아요 진짜. 나만 살릴 거야. 나 여태 마피아 너무 맞아. 마피아 너무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게임은 시민이 진 거네요. 이제 의사부터 까고 시작하면 안 되나? 그래 의사 마피아들께 제일 많은 거 같아. 의사가 누구지 아직 한 번도 몰라. 근데 그거를 근데 의사를 까면 그 의사를 죽일 텐데 그럼. 근데 그건 자유 의지예요. 초반에는 의사 밝힌 게 안 좋지. 그치. 한 번 딱 지났을 아, 그래. 때 하는 게 좋지. 그러면 의사는 한 번 딱 지났을 때 한 번 밝혀주세요. 야, 본인 뭔데요? 저는 시민이요. 마피아야. 내가 초기 왔어 이쪽 마피아. 마피아네 이유가 있어. 옷이 검은색. 아. 너무 늦어. 아니 근데 한 번쯤 나올 때 있어 지금. 아, 지금. 맞습니다. 시민입니다. 이번엔 시민이지. 되게 순진한 얼굴로 되게 시민이라고 잘한다. 저 시민이에요. 왜죠? 시민이니까 아무도 날 건들지 않았으니까 시민이지. 네? 아무도 날 안 건들었으니까 시민이지. 네. 아무도 날 안 건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무슨 발언이죠 그? 아무도 날 안 건들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일단 좀 살려주세요. 마피아예요 아, 나 이제 진영 의심 안 해. 저는 그만 좀 죽이세요. 근데 이래서 난 더 의심 안 해. 야 너무 미안해서 형을 의심 이제 마피아 아니 이제쯤 해줬을 수도 있어. 해줬을 수도 있어. 저도 게임 좀 합시다. 근데 그림을 위해서 또 시민 줬을 수도 있어. 웃기니까. 아 나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 나 마피아가 아니야. 저는 시민이에요. 이 전파의 마피아였잖아요. 네. 아 모르겠더라. 판단이 잘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청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수가 된 마피아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가수가 된 마피아입니다. 드디어 마피아! 드디어 마피아 직속 댄서와 마피아 직속 가수가 생겼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제 뭡니까? 저는 마피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직속 댄서신가요 혹시? 형! 총수위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 하트로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할 거예요. 저는 마피아예요. 헷갈리게 하지. 이제는 진행 한번 맞춰봐.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왜냐하면 야, 이제는 근데 진짜 형이 시민이에요. 형은 진짜 상처 싫어해. 형 앞으로 무슨 게임에는 계속 이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진영은 진영은 미움을 샀어요 자신한테. 이런 이미지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게임에도 전 시작하자마자 죽습니다 여러분. 아, 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는 뭔가 이게 예상이 가잖아. 분명히 우리도 다 안 한 사람을 마피아로 할 거라고 하는데 진짜 한 표 소중하게 형한테 쓰고 싶습니다. 왜 날 죽여버리고 싶다고? 왜 날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니 진짜 공과 중정으로 맺어진 것 같아. 아니야? 이유는 알잖아. 저는 저의 감은 그냥 한 번도 진짜 틀린 적이 없어요. 다 틀렸어요. 거의 90%에서 아까 틀렸어요. 90%에서 99%까지 다 틀렸어요. 90. 아니요. 90 아까 틀렸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마무리하는 게 잘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의 진지한 표는 항상 맞습니다. 아까 지금 진영 죽였잖아요. 아니 진지하지 못했어 그건. 아까 시민이잖아요. 저 죽이세요. 나 들어와봐. 내가 왜 그랬냐면 나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형한테 피하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러더니만 이번에 나 찍은 거라니까 나 의사야 내가 죽을 거야 이거 5분만 예? 저 다시 한 번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대자부야 이거봐 이게 어쩌다 저러지 내가 일어나자마자 막내가 힘들었다고 얘가 찔려가지고 나 죽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나 둘 제발요 형이 별로 하시죠. 나 진짜 의사야. 너 진짜 게임 못한다. 너 어떡하냐? 잠시만. 그러다 의사라고 진짜. 자기가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지금 이게 많이 어이없잖아요. 죽이고 후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만약 죽게 되지? 네. 우태는 바로 죽일게요. 나를 살리지? 그럼 내가 밤에 나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럼 내가 의사인 걸 너네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다시 한 번? 나는 우리 멤버 한 명을 죽는 게 없고 이제 찬받는 거. 바보 없나요? 바보 바이러스가 있나 봐. 너 뭔지 진짜인지 감이 안 나. 너는 나 한번 믿어야 된다. 자,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죽여 그냥. 그냥 아, 난 살려볼게. 나 엄청 몰라서. 죽이. 그래. 의사가 좋습니다. 의사 어디? 와, 진짜 의사. 아, 나와. 나 주변 의사. 자, 밤에 왔습니다. 아, 누군지 알지? 밤에 왔습니다. 자, 밤에 자, 왔습니다. 마피아 누구 죽이는지 봐야겠네. 누구야? 아, 아레나 씨가 죽었습니다. 어? 야, 마피아가 누구 죽인지 봐야겠네. 얘기해서 좋았네. 아, 그래, 못하겠다. 이게 너무 어렵다. 야, 내가 마피아였으면 태영이를 죽였을 거야. 제가 볼 때는 지민이 태영이에요. 야, 지민아, 어? 진짜 나 한 번만 믿어주시면 되냐? 이형 같지 않냐? 야, 진짜 한 번만 믿어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 아까 내가 내 말 하나도 안 믿어주고. 자, 태영이 이렇게 다섯 명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의사 죽고 시민이겠지? 의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호석이 형이야. 나는 나도 호석이 형. 태영이랑 호비. 태영이가 아까 윤기를 몰고 갔는데 응. 윤기는 의사였잖아. 내가 봤을 때 태영이가 아까 눈이 태영이가 아니었어요, 마피아가. 어, 둘은 너무 잘 안다. 저 눈은 태영이에게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진영 살았나? 어. 정말 마피아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 난 진영이 이번에는 뜻이면 이번에는 나는 호석이 형. 호비는 일단 마피아예요. 그러니까 호비 형을 먼저 마피아. 미리 가능성을 좀. 호비는 마피아니까. 아니, 나는 호비 형 마피아 아닌 거야. 재미를 위해 일단 살려줘야 돼. 동아야, 형 눈을 바라봐. 내가 봤을 때 이 형 죽이고 이 형 죽이고 그 다음에 이 형 맞잖아. 야, 그래. 그러면 바로 진영 죽이. 그래 그래 그래. 아, 하나 둘 셋 셋. 반론하시죠. 네, 여러분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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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혁이야? 근데 이건 진짜 뭔가 시민 반응인데? 근데 아까부터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 호비씨 마지막 말을 들어봅시다. 아니, 호비 형은 오히려 시민 같은 거 되게 편안한 거 걸려서 되게 자연스러워. 아, 저는 약간 이게 말을 더 하면 할수록 약간 좀 오해를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아, 호비는 마피아 같긴 한데 솔직히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게임을 재미를 위해서. 아니, 저 지금 저희가 또 지게 생겼는데요. 형은 어? 이기게 생겼나요? 그렇다네요. 오? 어? 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요, 내가 봤을 때 이 형 죽이고 같이 둘이 죽이면 끝난다 이 게임. 묶어버리자. 그래, 묶어버리자. 자, 자. 하나, 둘, 시민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동반자잖아. 하나, 둘, 셋. 지는다. 형은 나의 동반자. 아이고, 그렇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선물. 선량한 시민. 제이홉이 봐봐, 나 호비 형이. 여러분, 저는 말을 아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임 끝났습니다. 네. 끝났네. 끝났습니다. 아니, 시민이 어쩌고 두 명이에요? 지민이랑 태영이라니까. 아니요.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민이 형 잘한다니까. 이제 마지막 게임 갈까요? 네, 마지막 게임. 네, 마지막 게임이야? 이번에 마지막은 한 번은 시민이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겨야죠. 어. 그래,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죠. 자, 오늘 달려라고 하면 다 둘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네, 네. 아마도. 네, 98%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하시죠, 달려라고 하면 둘. 자, 가겠습니다. 달려라한테 주는 방탄과 마피아입니다. 아, 마피아 게임이야? 아, 나 마피아 게임 진짜 못하는데 왜 하필 나지? 호비는? 네, 엑스맨입니다. 아, 이럴 수가. ...저만 엑스맨이에요? 네. 아, 이럴수가. 알겠습니다. 지게 해볼게요. 잘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시민분들, 자,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합시다. 이번 판 이어봅시다. 자, 이겨야지. 시민. 자, 여러분들, 제가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번째 게임입니까? 세 번째 게임입니다. 파이팅 하자! 우리 지금 간가하고 있는 게 세 번째 게임이다. 아, 네. 세 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이에요. 이 상황에서... 마피아인가요? 누군가가 이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망친다. 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엑스맨 같은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엑스맨 같은 게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상 제작진은 이런 시민 게임을 챙겨놨어. 그것은 그것이고, 이 게임을 이겨야 돼. 그래, 일단 시민이 이겨야 돼. 이번 판을 내가 진짜 승리로 이끌겠어. 직업부터 공개하시죠. 직업. 형부터 하시죠, 이거는. 엑스맨 아니야, 저 그래. 저는요. 갑자기. 스파이 아니야? 뜨거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둘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직업이 스파이 아니야? 시민입니다. 어? 시민이요? 왜 그걸 고민해서 말하죠?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미입니다. 아미? 아미요? 아미.
있어요. 아 그렇게 내가 좀 한데? 얘가 스파이가 아니야. 어? 갑자기 정부가 발언권이 쓰셨네. 요 왜 갑자기 스파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본인이 스파이 아닙니까? 쟤 때문에? 쟤 때문에는 보죠. 아니 저 때문에?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형 마피아라고 해요? 저 게임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까 저 꿈꾼 거 전 시민이에요. 아 저 형은 이제 눈빛만 봐도 알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아 잠 진영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가지게 이기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저는 산업사예요. 어떤 산업을 왜 무슨 스파이를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스파이 너도 하세요. 저 의사예요. 잘 모르겠어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뭐라고요? 갑자기? 처음부터 밝힌다고요? 아 근데 어쨌든 시민들이 살려줄 거 아니야. 사실 마피아지. 시민들이 왜 너를 살려줘? 네, 자 일단 태원이 뭡니까? 아 저는 오늘도 뽑히지 못했습니다. 마피아가? 당신이 말하는 내가 봤을 때는 뭡니까? 두 번째 판에 제이홉을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판에 제이홉을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판은 형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죽여 아닐까? 이번에는 진짜 이들인 거야? 제대로 제이홉이 마피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제 촉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마피아입니다. 자, 싫어요. 뭐야 이겨야지. 그렇고 나 지금 의사랑 지금 싸우는 거야. 아니 그 너 의사랑 하면 너부터 살면 맞지? 네 의사 말겠지? 그쵸. 근데 그럼 다른 사람 죽겠네. 그래도. 나는 아 제이홉이다. 나 한번 믿어봐. B씨가 마피아야. 아 아니에요. 눈 보세요. 저 내가 한번 쳐다보세요. 제 연기가 아니에요. 제가 은근 정말 연기할 때만 연기를 잘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이 정도 되면 계속 마피아가 이기는 거면 누군가는 그걸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게임을 한 번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죽여야 됩니까? 네, 저 형 죽이세요. 날 죽이시오. 시민이가 스파이 아니야? 갑자기 왜 마피아에서 스파이로 가는 거야? 왜냐 우리가 게임을 한 번도 진행해본 적이 없잖아. 일단 1판을 해보고 어차피 선택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일반 시민이고 날 죽이면 이런 애가 스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럼 너무 되게 방금 자 일단 사람 죽이자. 되게 방금 윤기 형 아버지 같았어. 자 이제 마피아를 그래. 나 죽여봐. 그래. 나 죽여봐. 아니 만약에 여기 진짜 만약에 엑스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마피아를 이기고 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네. 이제 그냥 초반에 마피아를 잡아야 돼 그냥. 일단 그래. 일단 마피아부터 해보자.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가자. 가하. 정국이 가야 되네. 아니야 의사야. 아 잠깐만. 나 하나 둘 셋.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야. 제 별로 안 아 저는 항상 말을 아끼나고 전 시민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말을 왜 아껴요? 저번에도 이런 적 있었어. 시민이 진짜 시민이었어. 시민이 아니라 나는 진짜 시민 같아. 아 나 시민을 죽이고 싶지 않아. 이번에 게임을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뭐? 아 이번에 시민 한번 이겨야죠. 그래도 야 허비 형 표정이 아니 그래도 진짜 시민이 이기기 위해서 제이홉 죽여야 됩니다. 발로 끝났습니까? 아 결정하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다 살려본다. 살립니다. 네. 자, 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불행히도 마피아가 한 분을 죽였고요.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다행히도 의사가 한 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와, 진짜? 의사 누구야? 의사가 이를 의사를 안 하니까. 의사 너야? 대박이다. 제가 이를 살려. 너가 누구를 살렸어? 와 이거 소름 말 못하지. 아니 그 말해줘도 돼. 말해줘. 시민 사람에. 솔직히 나는 시민이었는데 거짓말을 친 거예요. 거짓말. 왜냐하면 왜? 의사를 죽이면 안 되거든. 그럼 자기가 대신 죽으라고. 의사가 누군데요? 얘가 맞아. 난 모르지. 근데 그러면 누구예요? 의사는? 제가 의사고요. 저는 저를 살렸거든요. 제가 살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목한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확실합니다. 시민이라니까. 너를 네, 저를 찝었는데 제가 저를 살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사실 제가 마피아거든요. 뭔 소리야? 상황에서 마피아. 마피아를 알려드릴게요. 너도 마피아 아니야? 제가 알려드리겠다. 저랑 제이홉이요. 아 근데 그거 왜 말해? 아니 잠시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도 이 판도 마피아가 이기면은 지금 여기서 마피아 한 번씩 해본 사람이 누구야? 나 빼고 다죠. 그러면 내가 티를 입고 또 두 장을 걸치고 가야 되는 날이니까. 아니요. 내가 솔직히니까. 이렇게 내가 시민이 이번 판에 좀 이겨야 돼요. 그냥 한 판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모두가 평등해지는 이런 공평한 세상. 약간 진영이 아까보다 발언이 많이 줄지 않았어? 아 진영이 말 쓰고 나랑 재욱이 막 피하라니까 그냥 둘이 빵빵. 한번 너네 그냥 나 간다니까 그냥 둘이 빵빵 아니야 이거 순간에만 말해봤어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저 믿고 저 믿고 재욱 그냥 지목합시다. 지목하자. 어 자 진짜 이번에 한번 죽여보고 그래 죽여. 자 하나 나 믿고 가라. 하나 둘 셋. 자 최우의 별로 너 마피아고요. 제욕을 죽이세요. 오케이 자 죽여 아, 이 형 때문에 더 헷갈려. 마지막 자 제발 자 마지막 판 제발 우리 시민이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 네 나는 이 게임을 막취해 미션이 있다고요. 알파이브 한번 합시다. 형님 시민이에요? 형 스파이예요? 알파이브 한번 합시다. 나는 이걸 망칠 자 이 게임을 망칠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잠깐 시민도 힘내자. 자 하나 둘 셋 망칠 자 자 뭔가요? 이윤 시민 윤기가 죽었어. 이제 말 못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너네는 내 말을 들었어야 됐어. 자 어젯밤에 마피아가 시민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봐도 시민은 지는 건가? 그러니까 의사 지민은 자기를 못 살리고 남을 배려하다가 자기가 다쳤습니다. 정국이가 이상해. 정국이가 이번 턴에 말이 좀 많아졌다 생각합니다. 왜 말이 많아졌냐? 장당하니까 나는. 장당이요? 장당 얼마예요? 장당 5,000원이에요. 장당 5,000원? 악자가 얼마나 자기가 시민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오케이.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 안 하면은 마피아. 저는 원래 첫 판에 죽어보려고 했습니다. 왜요? 왜냐? 나의 내가 못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겪어보고 싶어서. 근데 마지막 판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번만은 시민이 이겨야 됐다는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 의사라고 했던 이유가 진짜 의사를 죽이기 아니 안 죽이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걸 들켰고 그래서 난 시민이라는 거지. 난 시민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정국이가 막혀라고 생각합니다. 정국이는 말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랄까 이 친구를 죽여야 시민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저는 정국이가 의심스러웠는데 제가 정국이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자마자 형이 마피아인데 내가 정국이 얘기하니까 오케이 얘가 판 깔아줬네 하고 바로 덕덕 미끼를 문 건지. 아무튼 전 시민이에요. 저는 마피아입니다. 나 얘가 만약에 시민이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시민인가 보다. 정국이가 마피아가 아니면 너 진짜 바보다. 너 바보니라. 나 마피아가 아니니까. 정국이는 거짓말 못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마피아입니다. 아, 갑자기 이게 무슨 자, 이제 지목하시죠. 하나, 둘, 셋. 아니야, 난 진짜 나. 아, 나 아니야. 나 진짜 나 살려야 돼. 뭐야? 너 맞아. 하시죠. 진짜 너 맞아. 진짜 살 너. 진영 아니야. 야, 내가 계속 지켜보는데 너 진짜 못한다. 최후의 결론을. 아 그래요? 난 아까 다 설명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시민을 위해서. 끝이야. 최후의 결론. 진짜 이거밖에 없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저 살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태영이. 자 밤이 되었습니다. 태영. 일단 나 안 죽었을 것 같아. 야, 내가 진짜, 못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죽었을 것 같아. 이거 나 안 죽었어. 설령한 시민 두 명이 죽었어. 내가 죽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었을 것 같은데. 정국이가 죽었습니다. 아 그래. 태영이. 태영이는 일단 마피아예요. 태영이 아까 정국 찍었을 때 마피아 돌렸거든요. 예. 그거 보고 야, 쟤 마피아고. 이게 논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태영이는 여태 마피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게임에. 저 진짜 시민이에요. 전 태영이에요. 태영이 갑시다. 제가 봤을 때 태영이에요. 자, 태영이는 모자를 이렇게 옆으로 쓰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가능하죠. 혹시 여기 중에서 둘이 팀인가요? 아니면은 둘이 적인가요? 야 둘이 마피아일 수도 있어. 진영이랑 팀이면 진짜 둘이 마피아일 수도 있어 진짜. 저희는 같은 팀이다. 방탄소년단이랑 팀이에요. 난 진짜 서로 남았죠. 그냥 저 진영 한번 해볼래요. 진영. 자 지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픈. 진영 중이지. 어? 이런 다시 2대2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래 끝내요. 마피아 한 명만 한 거 아니야? 마피아 두 명이에요. 마피아 두 명. 어? 뭐야 여기 나왔는데 뭐야 지금 마지막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형 솔직히 말해요. 형이랑 형이죠? 죽이지 말라 합니다.
아, 이거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어제요? 30분인데? 왜? 이번 게임은 마피아 한 번도 안 잡혔네. 마피아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달려방하는 방산과 마피아 게임이고요. 이고요. 뭐야 이거? 엑스맨이 있었죠. 엑스맨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네. 오, 네. 진짜요? 윤경인가? 윤경인가? 윤기야? 윤경이야? 진짜? 윤경 아니야. 윤경 스파이 아니야. 근데 이상한 거 저런 거 모르겠네. 뭐 이상한데? 뭐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스파이거든. 네, 알아요. 알아? 알아. 네 몰래카메라였어. 네. 네 몰래카메라였어. 네. 제가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 다 알아요, 우리. 형이 다 알아요? 근데 나 왜 저희 형이 자꾸 이기지? 오달주 방탄과 마피아 오마이갓 그리고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오늘의 엑스맨은 제이홉입니다. 그걸 알려주면 어떡해요. 빛이 세우기 그리고 제이홉에게 하트 두 번 받기. 혹시 댄서신가요 혹시? 형! 총수위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 하트로 해주십시오. 근데 아까보다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나 얘가 만약에 시선하면 안 되는데. 하이파이브 두 번 받으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합시다. 이번 판 이거 봅시다. 형 스파이예요?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합시다. 나는 이걸 망... 그럼 제이홉과 악수 두 번 하기입니다. 아싸. 혹시는 네 그... 마피아예요. 혹시 당신은 다음 턴에 죽었어요. 아 그래 내가 죽일게. 형 엑스맨 아니야? 윤경 스파이 아니야. 윤경 스파이 아니야. 제이홉과 통 두 번 하기.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지미 마피아 같은데? 아 그죠? 뭐야? 죽일 거야? 어 방금 오 난 소리를 딱 들으시면 돼요. 내가 먼저 이도에 되겠네. 그쵸 이럴 건데. 저요. 30분인데. 왜? 이번 게임은 마피아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호비의 엑스맨은 실패해서. 실패. 근데 이제 여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여섯 명이 모두 실패라고 제가 다 공지했죠. 네. 네. 그래서 정국이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 실패요? 다 실패. 야. 하지만 뭔가 무게감은 오른쪽이 더 있어 보이긴 한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잘 모르겠어. 아 잠시만. 자, 아니 아 정말 먼저 골라. 가져. 아니 왼쪽이 약간 가려워 보이긴 한다. 잠깐만요. 그 눈에 보였던 온무게랑 비슷해. 나 거의 반품. 주위 가운데 쓰시고요. 가운데. 네 나갔대. 가운데 쓰시고요. 이렇게 엎어. 아 나갔대. 둘, 셋. 뭐야? 나 아니야 나 이거다 접니다. 아 박지민 사낸다. 자 오늘 달려방에서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티셔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 여러분 달려방에서 앞으로 계속됩니다. 나는 아미. 아니 약간 이거를 좀 너만의 해석을 해. 이렇게 막. 맞아. 페이도 하고. 아 저는 커스텀 오리지널 그 자체가 좋습니다. 저는. 어. 네. 그럼 저희는 달려라 방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